안녕하세요. 지난 한주 많이 바쁘셨죠? 어린이날 챙기랴, 어버이날 챙기랴.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분주했어요. 어린이날은 친정아버님 뵈러 시골에 내려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손주에게 줄 원피스를 하루 종일 만들었고, 그 다음날은 대전에 계신 시어머님 뵈러 내려갔고, 그 다음날은 딸네 집에 바로 들렀네요. 어린이날 뭘 선물해 줄까? 딸에게 진작에 물었었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하길래, 아, 그래도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쁜 봄 원피스를 만들었어요. 복숭아빛 뺨에 어울리는 파스텔 톤으로 옷감을 고르고 손주를 떠올리면서 사이즈를 짐작했죠. 그리고 도화지에 옷본을 그리고 재단을 했답니다. 어린이날 기념으로 주려고 장미자수 머리핀도 급히 만들었죠. 작고 하얀 레이스를 포인트로 달아주니 훨씬 산뜻하고 귀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앞에도 리본을 만들어 달았어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브로치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손녀는 그게 좋았던지 연신 만지고 손가락에 감아보고 그런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품이 조금 크더라고요. 어깨 부분이 활동하다 보면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수정해 볼까. 가지고 가서 수정해서 택배로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사주는 숯불갈비를 맛있게 먹고 오후에 케이크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5살이 된 손주인데 엄마 아빠 떨어져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급히 제 엄마가 작은 배낭에 속옷까지 챙겨주고 목욕용품 간단히 챙겨주니 그걸 달랑 들러매고는 신발을 얼른 신는 거예요. 정말 따라갈 거야? 이따 저녁에 밤에 엄마 아빠 안 보고 싶을까? 할머니 물음에 응.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오는 동안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도로가 마치 주차장 같더라고요. 5살짜리 손주가 힘들어하고 치료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상에나 침울대지도 않고 그 좁은 차 안에서 그 시간 내내 노는 거예요. 앞좌석으로 갔다가 뒷좌석으로 넘나들면서 차안 여기저기를 탐색하면서 노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아이들은 역시 창조력이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찾아내서 나름 재미를 가미해서 놀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다음 날이 주일이라 마땅히 입힐 옷도 없고 날씨는 좀 쌀쌀하고 해서 어제 입고 온 분홍 원피스에 만든 원피스를 걸쳐 입혔어요. 아무리 바빠도 끈은 달아줘야 될것 같아서 허리 쪽 양쪽에 끈을 달아서 리본으로 묶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품이 조절이 되고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어깨 단추도 아래로 좀 내려 달고 싶었는데 손주가 그럴 여유를 주지 않더라고요. 계속 할머니 불러대고 놀자고 하고 교회 갈 시간은 다 돼가고 현관문을 나서니 손주는 싱싱카를 타고 가겠대요. 현관문 옆에 놓인 싱싱카가 눈에 띈 거죠. 이사 갈때 가지고 가지 않은 싱싱카였던 거예요. 그래. 싱싱카 타고 가자. 싱싱카를 가지고 교회를 향하는데 분홍색 원피스와 푸른색 산뜻한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전날까지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는데, 이날은 어쩌면 이렇게 청명한지, 녹색의 푸르름과 청명한 공기와 밝은 햇살이 우리 예쁜 손주를 비춰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어울리는 예쁜 손주지요. 손주도 상쾌함에 기분이 좋은지 싱싱카를 타고 달리다가 뒤돌아보며 엄지척을 해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대예배를 마치고 어린 예배실로 갔더니 마침 다 끝나서 손에 한아름 선물 꾸러미를 들고 기분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깨 단추는 5회나 달수 있었네요. 제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고 잠시 짬이 난 틈에 얼른 달았죠. 다시 한번 못 입혀봐서 아쉽지만 딱 맞게 편안하게 데일리 원피스로 입게 될것 같아요.
미역국에 계란찜에 새끼니를 해먹이느라 바쁘고 놀아주느라 바쁘고 목욕시키느라 바쁘고 어린이날에 어버이날에 손주와의 1박 2일에 힘은 들었지만 행복하고 보람있는 한 주였어요. 바로 그 다음 주 월화가 이야기 할머니 연수가 있었어요. 전철을 두 번이나 갈아타며 한 시간 넘어 걸려서 교육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았네요.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수가 시작되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블로그에 글 쓸 짬도 얻기가 힘들었고 유튜브 영상 짬짬이 만든 거 이제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과 저의 일상의 소소한 수다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는지요? 고단함을 뒤로 하고 남은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